춘수 씨, 아궁이에서 불타는 장작부터 빼낸다. 나무는 왜 빼요? 아, 저 너무 불이 세니까. 그만 떼요. 넘어버린다니까. 넘어버린다니까 계속 저거. 불을 줄여야지. 불길을 잡았으니 가마솥에 찬물을 끼얹는다. 들끓는 콩물을 잠재우는 전통 방식. 옛날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야. 어째 넘으면 여기다 물을 뿌리면 덜 넘겠고 했나. 지혜가 엄청나신 분들이야. 다행히 콩이 타기 전에 위기를 넘겼다. 아, 처음에는 이거 뭐, 말도 못했죠. 이게 그 가마솥에 타버려갖고 누룽지를 어느 정도 불 맞으면 뚝뚝 긁으면 쫙 벗겨지는 식으로 벗겨져야 되는데 이 콩은 그게 아니라 콩이 약간 이게 기름기가 있는 거라 싶습니다. 안 벗겨지더라고. 땅이라가지고 애먹었어. 아들 사위 돕겠다고 겨울마다 달려온 것이 4년째. 매주에 관해선 반 박사님들이 되셨다. 뜸까지 다 들인 후 상필 씨가 콩 상태를 확인한다. 장 만들기를 업으로 삼겠다 마음먹고 된장으로 유명한 시골 마을에 찾아가 3년 동안 실습을 했던 상필 씨. 그래서 단계마다 최종 점검은 상필 씨가 도맡는다. 이제 메주를 빚을 차례. 콩 찢는 것만 기계의 힘을 빌리고 나머지는 모두 사람 손을 거친다. 우리 사장님은 저울리 전문. 우리 아들은 갖다 부는 게 전문. 우리 사장님은 마무리 진 게 전문. 대충 만들어서 노는 게 전문. 매사 자로잰 듯 정확한 장인이 무게를 재서 건네주면 어머니가 반죽을 꾹 눌러 틀을 잡고 손길이 섬세한 아버지가 보기 좋게 다듬어 마무리를 짓는다. 이게 콕콕 안 나오면요. 이렇게 떡도 벌어져요, 매주.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위에야 해요. 양가 어르신들이 함께 빚은 매주. 말이 필요 없는 환상의 호흡이다. 야비야비야비야비야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울지 말고 노래 부르자.